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이 많이 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 그래서 조립 직접 해야 되는 건데, 나사도 주고, 뚫을 드라이버 다 줘갖고, 직접 뚫어서 힘들게 조립했는데, 바퀴는 그냥 끼우는 거더라고요. 일단 작은 갈색 스툴, 신텍스 툴. 저거 바퀴 달린 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같이 몸무게 좀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방. 이타백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뚫린 건지 몰랐어. 비닐백인지 몰랐는데, 배지도 줘요. 되게 귀엽고 깜찍하거든요. 보시면, 그쵸? 근데 조명 켤게요. 플래시 켜지 말고. 무드등이 훨씬 이쁘게 나오거든요. 조명 끄고. 온돌이는 키링으로 주는데, 전 안에다 넣었고요. 떼타지 말라고. 아쉬운 거는 이게 찝을 때 흠집이 좀 남을 수 있는 얇은 소재라는 거. 그리고 뒤에 거추장스러운 끈은 묶었고요. 보시면 옆에도 양옆에도 묶었죠? 아,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을 안한 거구나. 밑에 이거 왜 필요한가 했는데. 잘못했네. 다시 해야 되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건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일단 요거 수정 좀 할게요. 이렇게 가방이 날아다녀가지고. 손 맞추는 걸잘 못해가지고. 대략 일단 비슷하게 맞춰서 했어요. 요즘 묶으면 완벽할 텐데. 이게 완벽하게 딱 짝이 맞는지 몰라갖고 일단 이대로 놔두려고요. 일단 분홍 가방이고. 클립도 같이 줘서 좋아요. 안전한 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나름대로. 그래도 옆에다가 이렇게 매는 건데 내가 모르고 묶어버렸네. 대충 써요. 어차피 정확히는 신경 안 쓰는데. 그리고 요거는 오토마타인가? 이것도 왔는데 뒤에 이게 밑에 이거 드라이버 빼갖고 드라이버 같이 주거든요. 건전지 같이 주더라고. 다행히 소리 크게 작게 크게 하고 아니 작게 하고 여러분 놀랄까봐. 그리고 이렇게 하이, 뭐, 로우 이렇게 써 있어요. 미디, 느리게, 높이, 뭐, 적당한 속도 이런 식으로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아쉬운 건 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눌러줘야지 입을 벌린다는 거.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악기가 왔어. 이런 식으로 혼자 놀기 좋아요. 고래 모양 하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솔드아웃하고 다 들어올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루돌프 요아 이거 샀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게 많다 보니까 영상을 두 개로 나눌까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아니면은 좀 길더라도 한 번에 올리더라도 한 번에 좀 소개를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두번 올리는 것보다 한번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고민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눌러서 결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빛이 들어오는 인형이라던데, 온 버튼 눌러도 빛이 안 들어오는데요? 불량인 것 같은데? 건전지 가는 것도 없고. 이거 누르는 재미로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불량품이 온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또 베개, 귀여운 베개.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부들부들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가격 대비.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별이 빛나는 만 고. 요거 테피스트리인데 아 라지 사이즈로 사가지고 꽤 커요. 그때는 이불 소재였잖아요. 얘는 부들부들한 천 소재 테피스트리 소재거든요. 벽에 걸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걸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별자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마법진처럼 생겼거든요. 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린인가? 옛날에 덕질하면서 샀던 기린. 요거 연결해갖고 무겁게 좀 들을 수 있게끔 수정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 딱 연결이 안돼 있는 애예요. 요것만 있는 애인데 얘도 알리에서 샀고요. 돌멩이가 파랗게 박혀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수정서? 아, 잘안 보여. 됐다. 초점 잡힌다.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전보는 거예요. 잡고 키링 걸어놨으니까 키링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한번더 감아준 다음에 제 남자친구랑은 제잘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보는 거. 좀 처음 잡을 때 불편하긴 한데 하다 보면은 꽤 괜찮아. 예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죠? 다행이네, 그쵸? 근데 제가 힘을 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는 판도 따로 산 거예요. 세트가 아니고 따로 산 건데 이렇게 전부는 아이입니다. 예쁘네요. 파우치 같은 데에다가 넣어놔야지 안 잃어버릴 것 같아. 귀여워서. 이거 나 사랑 이거 조이게는 아까 그 의자 조립하면서 남은 건데 따로 보관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드라이버도 그렇고 작은 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드라이버가 제일 많네. 그리고 또 이제 인형도 샀거든요. 근데 천원마트 아니고 좀 비싸게 주고 산 인형인데 생각보다는 소재 내가 생각한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도 부들부들하고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내 다리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랑 서 있는 애 산 중에서 서 있는 애 샀는데요. 홀터치도 내고 말티즈 느낌? 되게 귀여운 소재 인형이라 이 아이 은근 마음에 듭니다. 잘 구매한 것 같아. 이렇게 뿅 귀여워.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바닥에 안 내려놓으려는데 죄송해요. 수단 인형이 갑자기 갖고 싶었어가지고 싸게 싼 건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샀어요. 잠시만요. 아우 죄송해요. 코에 실밥 있다고 잘라야겠다.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있네.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됐어. 정리 좀 했어요. 근데 좀 치부가 돼가지고 하고 귀가 잘 안 보이는데 귀가 잘 안 보여요. 귀여운 수다리 왔어요. 수다리 리뷰할 때 좀 같이 쓸까봐 수다이 키링. 마라밤 파란색 물고기를 뜬 수다이 키링입니다. 키링이 마음에 안 들면 키링은 빼면 돼요. 인형만 넣어도 되는데 귀여워. 진짜 짱 귀여운 것 같아. 저 행인 저 그네에다 달아놓을까 해요. 장식으로 뒤에 무드등. 내가 나중에 리뷰할 건데 스포일러 해버렸네. 괜찮아 나중에 보시겠지. 그리고 다음으로 야마이인형. 얘도 좀 싸게 구매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생기고 소재도 괜찮아. 모가지가 살짝 꺾여있는데 안장은 종이 느낌이거든요. 단단한 골판지 같은 느낌. 헐? 부직포 느낌. 근데 아마 자체 인형 자체로는 되게 깔끔하고 귀엽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인형 위주로 좀 많이 샀어요 이번에. 그리고 방석도 샀는데 꽃방석은 좀 미니소파에 어울릴까봐 산 건데요. 아 이거 인형 스포일러 해버렸다. 요거에 어울리려고 산 건데 강아지들 쓰는 소파기도 하고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데이지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기 저 그네 뭐라 하지 해먹? 해먹 그네 쪽에 베개 머리 쪽에 두려고요. 머리 쪽에 쿠션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쿠션감 없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0원 딜 했을 때 옛날에 사고 싶었는데 뭔가 오류 때문에 못 샀던 긴 고양이 베개거든요. 얘는 끌어안고 자는 바디 필로우 느낌인데 엄청 편하고 귀여울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생각보다 되게 저렴합니다.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얘도 뭐 행인 그네 저기다 두고서 끌어안고 자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여기 의자에다가 두고 등받이로 하고 자면 좋겠죠?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생기니까 이거 약간 징그럽게 생겼다. 뭔가 박음질. 무늬 되게 귀엽고 나쁘지 않네. 다른 인형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데요. 이 아이는 돼지예요. 벌써 좀 지친다. 제품이 많아서 지금. 돼지인데 이렇게 식빵이 있거든요. 머리 좀 큰 인형에다가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쓰기 괜찮은 아이라 구매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돼지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웃고 있는 느낌. 귀여워. 그냥 이렇게 둔 돼지가 훨씬 이쁜 것 같아서 식빵 안 하고 다른 인형한테 주면 될 것 같고요. 돼지 인형도 하나 갖고 싶었어가지고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아이도 좀 추천합니다. 식빵은 나중에 뭐 거위 인형에 들은 거 막 하던데 당장 쓸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걸어놓을까?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알리에서 구매한 애 중에 일단은 전원 연결해주는 그 손도 받았는데 아 생각났다. 갖고 싶었던 소금 결정 가습기 샀거든요. 근데 원래 로즈쿼츠 원석 느낌이었는데 소금 결정이래요. 히말라야 솔트 아시죠? 그건 가습기인데 물 넣고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헤맸는데 아래 열면은 이게 나와요 원석이. 그리고 안에 뭐 종이가 되어 있을 때 뺐고요.
연기선도 같이 줬어. 근데 다 가습기는 물 나오고 막 연기 나고 불빛 나고 하는 건 아실 테니까 딱히 보여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서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영상 아니 그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노란 불빛 나오는데 딱히 뭐 특별한 거 없어서 생략하고요. 보여드릴 건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예전에 얼마 전에 왔던 건데 스티커 받아서 붙인 거고 새로 테이핑 좀 했는데 좀 지저분하죠?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가지고 물 좀 담아놨는데 좀 흘렀어요. 이게 뚜껑이 고정이 안 돼서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물 쏟으면 저처럼 개고생해가지고 이거 선 미리 연결하려고 꺼내놨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얘는 좀 특별한 애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앞부분 하나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고 고정된 색깔로 이렇게 내용 파란빛이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사이로 뭐 기체 수증기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누르시면 옆에 걸 누르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연기 이렇게 피어오르거든요. 근데 어두워서 안 보이나? 아니, 밝아서? 약간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면서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정이 안 되는 게 좀 엄청 큰 힘인 것 같아. 물이 들어있어요. 일단 이건 마음에 들고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냥 들어 올리면 열려서 우란스럽게 잘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서 수증기가 나오죠? 보이죠? 그리고 소금 산 것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안 써봤고 이게 물이 남아갖고 아까워가지고 써볼게요. 이거 전원 내리고 물 다 튀기 사방팔방 다 튀기니까 그 충전기 빼고 조심해서 빼고 여기 남은 물 담아가지고 써볼게요. 가습기 이게 되게 조금밖에 없네. 근데 이 가습기 좋은게 지속력이 좀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엄청 많이 들어간 것처럼 널찍해가지고 괜찮네. 근데 얘는 좀 더 고장 잘 되는 소금 가습기 가져왔고요. 한번 얘도 해보자. 저런 코드 있으니까 연결해서. 아 이거는 충전기가 그게 안 들어가네. 짧은 충전기구나. 그래서 따로 주셨나보다 충전기를. 그러면 죄송해요 잠시만요. 뽑고 충전기 뽑고 따로 보관하고 요거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차피 해봐야 되니까 나도 안 해봤거든요. 이제 사놓고 한 번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 고정이 잘 돼서 좋네. 물이 안 흘러. 버튼 누르면 응? 왜 안 되지? 고장 났나? 왜 벌써 안 돼? 응? 응? 그러지? 고장이 다 안 됐나? 응? 충전하고 해야 되나? 콩 눌러야 되나? 아, 콩 눌러야 된다. 뭔가 안 된다. 지금 콩 누르면 되네. 콩 누르니까 색깔이 변하면서 되게 예쁘게 되네. 아, 이거 색깔 되게 많구나. 몰랐네, 사면서도. 예쁘다. 근데 연기는 딱히 안 나오나? 가운데 내가 구멍을 막아버렸나? 가습기인데? 응. 이렇게. 한 번 더 눌러볼까? 좀 더 길게? 연기가 왜 안 날까요? 오, 오지게빛 개 이쁘다. 한 번 더? 1단, 2단으로 돼 있나 봐. 그냥 흰색. 색깔 변하기 한 번 더 누르면 응? 고정인가 색깔? 그런가 보네. 내가 한 번 더 세게 누르면 지게빛. 아 노란빛까지 설정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색깔 아 두 번 꼭 누르면 거기가 고정되나 보다. 색깔 마음에 드는 거에서 그런가 봐. 세 번째 누르면 이렇게 LED 되게 이쁘다. 내 안에 소금결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털어내고 해볼까? 물 소리 나죠? 진짜 왜 기포가 안 올라오지?
막혀 있나 어디가? 확인해 봐야겠다. 막혀 있어가지고 연기가 안 났던 거야. 잘 나요 이제. 되게 예뻐. 소금 결정 안 막히게 잘해서 하나씩 넣어줍시다. 아까 보니까 좀 넘치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도 그렇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아 가습기 예뻐.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산다면서. 근데도 예쁜데 어떡해. 아 근데 여기 가운데 소금이 좀 들어가면 연기가 나고 떼줘야 돼. 근데 이게 꽤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결정은 더 이상 안 들어가. 예쁘긴 한데 조심조심해서 짜잘한 것부터 넣어주고. 됐다. 나중에 소금결정 무드 정도 하나 살 거라서 이거 부족하면 채워줘도 되겠다. 좀. 아 근데 너무 많다. 애완동물 키워도 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 덩어리 떨어진 거는 제가 알아서 버릴게. 이게 왜 쏟아지지 않게 해놓은지 알겠다. 많아가지고 무게 때문에 쏟아질 것 같아. 잘 툭 치면 그래서 이게 잘 됐나.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 아니네 더 있네. 진짜 세잖아. 많이 주긴 많이 준다. 가을에 터져내고 물방울 맺자. 조심해. 그리고 이거 더 좋은 게 필터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정수기 필터까지 물두둠 필터 맞아. 가습기 필터. 그래서 좋아. 새 거 하나 더 주더라고요. 까먹었어 그럼 이제. 예뻐. 마무리 됐다. 예쁘다. 좀 만점 위에 후추도 있어. 순서가 이렇게 해야지 맞네요. 강아지, 데이지, 운동방석, 요거까지. 제 머리까지 뵐 수 있다. 좋다. 그리고 생긴 게 조금 이상해지긴 했지만 모양이 망가질 일이 없어서 편하게 눕기만 하면 돼.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키워 옆에다 걸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힐링하면서 보면은 같이 흔들리는 수달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기 좀 봐줘요 수달씨. 오케이. 아 이렇게 고정 좀 시키고 싶은데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야 되나? 귀여워. 됐다. 흔들흔들. 아니야 돌아간다. 야 이게 놔둬야겠다. 귀여워. 그럼 치우고. 응씨 고정을 다시 하고 싶은데 끈으로 한번 묶어야겠다. 그냥 위로다가 더 잘 보이게. 줄이 길어가지고 인형에 한번 두 번 묶고 위로 한번 더 묶고 해서 스타일 인형 흔들흔들 하면서 귀엽게 볼 수 있어요. 키가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뒤로 쭉 밀면 잘 보여요. 귀여워. 힐링하기 딱 좋아. 물고기 잡은 거 봐. 귀여워. 해줬으니까 편하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네 이거 거의 다 리뷰를 마쳤는데 더 볼 게 많아요. 아직 트리트리 이거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 진짜 덕후긴 덕후다. 근데 이건 사이즈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고 기본 사이즈. 아까 그거 큰 사이즈. 재질은 똑같네. 서로 다른 곳에서 시킨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느낌이야. 이거 고정할 고정핀도 주셨는데 집게랑 전 하면 집게만 쓸 것 같고 고정핀은 벽에 박아야 해도 안 쓸 것 같아. 이거는 행잉 저 흔들그네 위에다 걸어놓자. 이쁘다. 이렇게 어디다 걸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산 건 아닌데 딱 맞네. 그네다 거니까. 근데 밑에가 이렇게 마감이 좀 이상해서 뒤집어 놔야 돼. 좀 접어놓든가. 그래야 좀 안 거슬릴 것 같아. 별이 예쁘죠? 거슬리지 않게 여기다가 그냥 맸는데 누워있을 땐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일어났을 때는 나쁘지 않게 잘 걸린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너무 위로 묶었다. 풀리네. 묶는 것도 힘드네. 왼쪽 오른쪽 길이가 많아서 끈으로 묶어야 되네.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완전 펼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앉을 때 좀 불편해가지고 자꾸 떨어지네. 고정시키고 싶다. 아무튼 이제 누워서 딱 앉으면 편하다. 별로 거추장스럽진 않네. 근데 스타일이 잘 안 보여. 기껏 걸었는데 아쉬운데. 그래도 뭐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다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쟤를 옮겨도 되긴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이 상태로 둬야겠다. 힐링돼. 귀여워. 나 여기 좀 봐줘. 귀여워. 그러니까 위에 달 필요 없잖아. 이것도 잘 보이게 놔두고 그냥 옆에 달면 되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뒤에 요거는 안 묶어도 될 것 같아서 그림 펼자마자 잘 보이지도 않고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펼쳐서 보고 눈잡고 옆에다 달았는데 이쁜 것 같아. 만족스러운데요? 귀엽고 이쁘다. 좋다. 예뻐 예뻐. 옆에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안 봐도 되고 가려줘가지고 좋아. 이쁘다. 이뻐. 멀리서 봐도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밑에만 잘 안 보이면 그래도 뭐 티 안 나네. 그다 이쁘다. 이뻐. 만족스럽다. 이것도 있다. 바다에 까는 매트인데 이렇게 있어요. 부들부들하고 레오파드 무늬 천대인데 얇아요. 대신에 얇은 패드 느낌인데 털이 되게 부드러워서 예쁜 것 같아서 샀어요. 만족스러워. 들어올리고 깔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의자 밑에다 대충 깔았어요. 쇼파베드 생각났어. 이거 이름 쇼파베드. 밑에다가 뭐가 붙었어. 카메라에. 됐다. 오가지 잘려보여서 잔인한데? 티를 좀 빼줘야지. 됐어. 귀여워. 이쁘다. 이뻐. 만족스럽다. 욕심나게 남아있는 몸에다가 인형에다가 시간 걸었는데 완전 잘 어울렸어요. 시간 걸어봤는데 강아지도 잘 어울린다. 이것도 괜찮은데? 되게 잘 산 것 같은데 인형? 귀여워. 식빵 걸어놓으니까 낀 것 같기도 하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턱받이 같기도 하고 활용도 되게 높은 인형이다. 식빵 인형. 나 트림나 죄송해. 일단은 그냥 강아지가 줘서 빼고 저는 인형 안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 일단 가지고 있어라. 네가 좀 책임지고 맡고 있어. 귀여워. 그래서 핸드근에다가 너 자고 있어. 네 자리야 이제. 좀 잘 어울린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걸어놓읍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귀여워. 이거 보고 가자. 눈이 가려졌어. 얘도 눈이 약간 가려졌어. 됐어. 반대쪽도 신경 써서 귀여워. 이거 짜잔. 왕 귀여워. 짱 귀여워. 대박 만족. 근데 이거 안 되는 거 좀 아쉽다. 이걸 목적으로 산 건 아니긴 했는데 돼야 되는데 돈 아까워. 암만 해도 불이 안 켜. 꽃농라도 안 돼. 오색이라 맘에 드는데 아쉽네.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강아지, 데이지, 분홍별. 자꾸 이게 위에 쓰러져가지고 맨 위에 이렇게 분홍색 방석 안 쓰던 거 두면은 뭔가 난잡해 보여도 혹시나한 거는 확실해. 그리고 얘는 저 쇼파에다 써야겠다. 그냥 머리를 베든 뭐 등을 베든 개가지고 이제 한번 앉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귀엽지 않을게. 이거 뭐야 대가리. 머리가 눌려서 그렇지. 대가리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러네. 별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러질 고정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머리 때문에. 데이지를 위에다 놓을까 아니면? 바꿔보자. 데이지 방석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네. 그쵸? 데이지 방석 가서 필요 없어. 이 별이 부피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얜 딱히 지금 필요가 없을 거야. 딴 데다 써야겠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그냥 방석 3개만 두고 이렇게 별이랑 분홍 방석 깨고 허리 사이에 끼워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거 대비 나쁘지 않아. 별로 하려더니 머리가 뾰족해갖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쓰면 되겠다. 여기에는 잘 안 되더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귀엽고 깜찍하고. 근데 뭔가 눈을 짓눌러서 앉는 게 좀 죄책감이 드는 느낌이긴 한데 귀여우니까 뭐 괜찮겠지? 나름
그리고 내가 깔아본 게 해서 앉아보면 깔아보면 내가 좀 그런데 아 편하다 확실히 아까 데이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 다른 방석 어디다 쓸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올려주고 스툴에다 유명한 그렇게 앉고서 흔들흔들 보면서 힐링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귀여워 해보니까 여기 부족해 베개 있어야 돼 확실히 지금 너무 난잡하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안 하면 불편해가지고 안 돼요 베드 소파 좀 사, 돈 주고 비싸게 사야 돼갖고 그러면 좀 아까워가지고요 이렇게 쓰는데 목이 좀 별로여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오염 안 되게 테이프스티로 덮어가지고 해버릴까? 아 근데 그럼 흔들거나 할 때 좀 불편하긴 하겠다 좀 머리까지 받쳐줘야 돼가지고 불편해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머리까지 아 좋다 좋아 아 이제 최강이다 이제 이대로가 진짜 짱인 것 같아 더 편한 게 없어요 최고 최고 귀여워 귀여워 짱짱 진짜 찐 귀엽다 진짜로 팔불출이다 이거 몇 번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귀여워 나 이상한 데 있어갖고 정리 좀 했어요 됐다 귀엽다 짱짱 졸기탱 제가 써보니까 저렇게 옆에다가 끼워두면은 옆에 누가 있어주는 느낌 나고 좋네요 차라리 저렇게 써야겠다 등받이로 쓰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안락한 느낌이라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깜빡하고 못할 뻔했는데 초콜릿 색깔 곰돌이 치약걸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날아갔나봐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원석 제가 지금 문이 없어가지고 모음집 샀어 도착지로 붙어있더라고요 저 지금 처음 열었는데 이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뒤에 종이라서 일단 안 찢어지게 잘해야 되고 분리도 되는 것 같은데 붙어있어서 떼면은 안 좋을 거 흔적 남을 것 같아 놔둬야지 그냥 이렇게 각종 원석들이 다 붙어있어 운이 안 좋은 저의 행운이 물어보기를 바라는 습점물을 하나 샀습니다 요거는 장식해둬야지 옆에다 이렇게 됐다 이쁘다 돼지 귀여워 인형 머리띠도 해주고 생각해봤는데요 방석 보기 흉하면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 무릎 담요 길이도 애매해가지고 이불을 쓰기도 애매했는데 딸기로 가리니까 더 훨씬 예뻐요 진짜 파는 것 같아 그리고 밑에 좀 살짝 시렁시렁 내려와도 골리적골리적 괜찮거든요 그냥 최종 마무리 아이고 완성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예쁘다 그쵸 진짜 이렇게 할걸 바보다 나 왜 이렇게 요생을 했냐 확실히 몸에 맞게 설정해서 쿠션을 두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근데 앉을 때 좀 머리 쿠션이 자꾸 떨어져갖고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쁘다 이뻐 그렇지만 이번에 산 인형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때 산 상어 인형인데 귀엽죠 근데 지금 때가 탔어 학생 때 산 다람쥐 고정빵 인형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완전 지저분한 되게 귀여운 인형 이거는 학생 서인에서 좀 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좀 오래전에 샀나? 모르겠다. 귀여워. 이거 마무리로 의자밑 떨어졌나 했는데 진짜 의자밑 떨어졌더라고 정리하면서. 초콜릿 색깔의 칫솔 꽂이에요. 근데 펜 같은 거 꽂아도 되고. 전 여기다 꽂아 쓰려고요. 근데 칫솔 꽂이는 그 소독기 쓰거든요. 살균 소독기. 그래서 쓸데가 없어서 일단 붙여다 붙여갖고. 펜 같은 거 꽂아놓고 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아 다리 사이 끼우는 용도인데 색깔이 제일 귀엽더라고요 여러 색깔이 많이 있는데 하... 이제로 붙여야지 아시죠? 국물 하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번 알리익스프레스는 만족스러운 쇼핑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이 안 잡혀 초점 잡혀라 됐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배송 오면은 그때 또 리뷰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알파카 보면서 힐링하세요. 귀여워. 안녕. 그냥 끌어안고 자야지 잘 때. 너무 귀엽다. 테이블을 샀는데 너무 구려갖고 영상 보기밖에 안 돼요. 아쉽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제 온 러그인데요. 회색 러그. 꽤 커요. 근데 좀 얇아요. 비싸서 그런지. 적포도주색이라는데 회색, 누가 봐도 회색깔 같은데 번역 오류인지 모르겠어. 한 이 정도 크기라 꽤 크고요. 톤도 좀 복슬복슬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뜬금없는데 그 V 블루투스 스피커 있죠. 거기서 리뷰 이벤트 쳤으면 좋겠다 기대하긴 했지만 내가 될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빅베어 캔들 보내주셨어요. 카메라나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었지만 3등인 거 같거든요. 10명한테 보내준다던가 20명인가 저 당첨됐어요. 되게 귀엽죠. 향기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전에 있던 캔들은 그러니까 눈이 없어져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작은 거? 눈이 없어져 버렸어. 귀엽긴 한데 근데 색깔이 랜덤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당연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쉬워요. 먼지 묻은 게 떼내면서 긁어줘야 돼. 눈이 없어졌어. 아쉬워. 색깔 똑같은 곰돌이로 보내주셔가지고 흰색 흰색 좋았는데 다시 보내준다고 하니까 다행히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에서 보면 태블릿인데 영상 보거나 카톡 같은 거 할 때 쓰고 있어요. 되게 약 느리고 답답해요. 속도는 손 인형 사면서 줬던 스티커 붙여놨고요. 케이스에 그 케이스가 고정이 안 돼서 이거 어차피 케이스 새로 살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접착제를 붙였어요. 순간 접착제로다가 뒤에만 케이스 뒤 어차피 저만 쓸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저 옆 벽에 걸린 거 있죠? 이 벽 장식도 알리에서 온 건데 뭐 딱히 쓸 일 없었지만 그냥 걸어놨어요. 예쁘잖아요. 귀엽고. 그래도 뭐 샀더라 알리에서 온 게 또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전에 사놓고 제가 리뷰를 안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못했어가지고 요거인데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깜빡했어요. 보여드리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꽂으면 이렇게 플라즈마라고 해서 빛이 나오는데 손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하면 전기가 통해요. 과학도 신기하죠.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했던 건데 크기는 이 정도고 그냥 안 건드려도 빛이 나면서 되게 예쁘장해가지고 장식용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손가락만 나오고 그대로 나오는 거 신기한 과학도 귀엽고 예쁘고 뭔가 좀 가운데 계속 흐르는 거 보면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알같이 원래 알같이 으 징그러. 근데 뭐 이렇게 보면 또 빛나는 게 이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장식품 뭔가 다 더 썼거든요. 끄고 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유리로 돼서 조심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끄는 거 얘는 또 빼고 얘는 원래 있던 거 끼우고 알리에서 샀던 야광 팔찌인데 이거 야광이 안 돼가지고 커플 팔찌로 샀다가 안 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돼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이거든요. 카메라는 별로 안 담기는데 보이세요 혹시?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인다. 살짝 보인다 그쵸? 하여튼 뭐 실제로 보면 잘 보여요. 싸게 구매했어요. 또 알리에 반지랑 다른 팔찌도 구매했는데 커플 팔찌로 요거 검정색은 남자친구 거예요. 요리고 조리고 해서 이거 두껍고 괜찮은데 가격은 저렴해요. 아 이거 알리가 아니라 테무인가? 아 생각났다 이거는. 아 요거 파란색으로 빛난다 야광이. 개 신기하다. 내 거는 어디? 아 플래시로 비춰야죠. 보이는구나. 어 남자친구 게 훨씬 예쁘다. 얘는 파란색으로 야광이 빛나요. 테이프 붙었네 앞뒤로? 몰랐네. 떼내야지. 그래서 야광이 잘 보이진 않았을 거고 무슨 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울 땐 잘 보이죠. 파랑이 엄청 잘 보이는데 제 건 잘 안 보이네요. 플래시 빛을 많이 비춰서 그런가 얘는? 내 건 왜 이렇게 안 비춰지지? 불량인가? 나오긴 나오는데 빛이 안 연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한 야광 발찌까지. 근데 알리를 거를 제품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그냥 요건 한꺼번에 그냥 리뷰하려다가 죄송해요.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따로 리뷰할까 하다가 맛있어서 다시 할게요. 따로 리뷰할까 하다가 그냥 같이 리뷰할게요. 왜냐면은 이것도 알리에서 다 파는 제품들이고 찾기 쉬운 제품들이거든요. 다만 좀더 저렴한 곳이 있길래 거기서 산 것뿐이라서 한 번에 리뷰를 할게요.